자, 자이 스토리 중3 3-2반. 오늘은 유닛 53에 나오는 I wish as if 가정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게 조금 많기는 한데요. 일단 학교 진도에서 나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예비고를 들어가서도 이제 한번더 보실 수도 있는 건데, 맛보기 형태로 일단 조금 생각을 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I wish와 as if에 관련된 이야기는요. 내가 가정법이에요. 내가 가정법인데, 요거는 표를 보고 바로 보고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I wish 가정법은요. 그냥 배운 대로만 하겠습니다. 이게 I wish 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좋았을 텐데 이런 말도 나올 수는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보통 I wish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좀 헷갈릴 수가 좀 있어요. 이게 책마다 조금씩은 다르기는 한데, 일단 이렇게 합시다. 보통 통일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I wish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좋을 텐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wish라는 개념은 약간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그렇게 했다라면 좋을 텐데, 약간 소망의 어떤 느낌이 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뒤에가 좀 중요하죠. 주어 다음에 동사 과거형이냐, 주어 다음에 head PP냐,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건데, 가정법에서 과거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과거형이니까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거고,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head PP이기 때문에 이거를 과거 완료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특히 중리는 조금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지막 8과가 가정법인데 학습지에 6까지 다 나와버리게 되면 난이도가 좀 세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IBC는 건드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건드리는 게 하나도 없고, 직설법으로 나중에 바꾸게 된다 하더라도 IBC는 안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건드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 과거형은 말 그대로 뭐예요? 현재 사실에 반대니까 뭐뭐라면 또는 뭐뭐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얘기고요. 여기는 당연히 과거 사실에 반대니까 뭐뭐 했더라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일에 대한 유감이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거, 밑에 거는 과거 일에 대한 유감이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보면은 그녀가 파리에 지금 있으면 좋을 텐데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이거는 내가 그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을 텐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그랬다면 지금 내 기분이 이럴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파리에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럼 현재는 뭐예요? 파리에 없단 얘기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그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말은 뭐예요? 어리석은 짓을 했다라고 해서 내 마음이 지금 안 좋다.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as if 같은 경우는요, 일종의 어떤 느낌이냐면은 비유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비유. 왜 이런 거 있잖아. 국어 시간에 문학 작품 보면은 저 나뭇잎이 비행기처럼 떨어지는구나라고 얘기할 때, 저 나뭇잎이 실제 비행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비행기인 것처럼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마치 손살같이 떨어지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혜윤이가 수진이한테 무슨 문제 푸는 데 있어가지고 잔소리를 들었어. 근데 그래서 혜윤이가 수진이 보고 너는 마치 우리 엄마처럼 나를 대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 실제 수진이가 엄마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일종의 비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은데 보세요. as if 다음에 동사 과거형을 썼다는 얘기는 또 현재 사실에 반대. as if 다음에 과거 완료를 썼다는 얘기는 이것도 과거 사실에 반대야. 그러면 마치 뭐인 것처럼이니까 당연히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하는 거.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바꿀 때는요, 나중에 잘 보세요. 요 예문 하나만 갖고 말씀드릴게요. 그는 행동한다 마치 그가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럼 실제는 주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in fact로 바꿔버리게 되면 여기에 he, were부터 house까지가 여기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서 누구만 바꾸면 된다 그랬어요. 동사만 바꾸면 된다 그랬죠. 동사만. 그죠? 동사 자리만 그때 우리 가정법 if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긍정, 부정, 그다음에 시제 반대 이런 것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가 전부 다고요. 그다음에 이 특수가정법에 나오는 이 without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게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without이란 말이 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게 해석 자체가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뭐가 없다면도 되고 하나는 뭐뭐가 없었다면 이 말도 돼요. 선생님 그럼 똑같이 without이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뒤에 동사 단어를 보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뭐냐면은 이 조동사 과거 다음에 그냥 동사 원형은 우리가 가정법 과거로 썼잖아요. 그러면은 뭐뭐 할 수 있을 텐데 뭐뭐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만약에 could 다음에 have pp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거는 뭐뭐 했을 텐데 이런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면 다시요. 요 경우를 갖고 다시요. 이 조동사와 동사 원형을 보여주고 저 앞에 without을 쓰면 저것은 현재 뭐가 없다면 이 말이고 요런 식으로 쓰여지게 되면은 뭐뭐가 없었다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학교 교과서들이 대부분 저거 갖고 대개 서술형 문제 엄청 내거든요. 니네도 내년 되면 요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서 반복 숙달 좀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가정법에 관련된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봤던 if 자리, 그 다음에 I wish 자리, 그 다음 as if 자리 이런 것들은 가정과 직설을 바꾸는 그런 문제로 서술형이 가능하고요. 저 without 같은 경우는 풀어서 쓰라라고 얘기하든지 저 without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든지 어쨌든 이걸로도 서술형 문제 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바로 문제 내려가 볼게요. 문제 적용해봐야 아는 거니까.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전부 다 I'm sorry라고 지금 나와 있어. 이건 유감이다 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가정법이 아니라 직설법이에요. 그럼 뭐 해서 유감인데? He didn't learn all of these things earlier.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일찍 배우지 못해서 유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I'm sorry 다음에 didn't가 나왔어요. 하지 못해서 유감이다.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직설법이 과거형 썼잖아. 그 밑에도 그러면 과거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과거 사실의 반대를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had, was이기 과거 분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didn't가 자체가 not이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탈락을 시켜버려. 그런 다음에 과거 완료를 넣어야 되니까 여기 had를 넣어야 되겠지. 그런 다음에 여기 run은 어떻게 하면 돼요? 과거 분사 써야 되니까 learned 이렇게 해주면 끝. 나머지 뒤에 그대로. 안 건드렸잖아. 그죠? 2번 볼게요. 2번에 이제 1번이랑 좀 다릅니다. I'm sitting in a classroom 합니다. 그래서 교실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 그럼 여기 현재형을 썼으니까 내가 그러면은 해변가에 대신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해변가에 내가 해변가에 누워 있으면 좋을 텐데 이 말이 일단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I wish 다음에 lie가 지금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진행형 써줘야 되니까 lying 여기 보세요. 그러면은 were 그 다음에 lying인데 지금 직설법 잠깐 다시 볼게요. 해변가에 누워있는 대신에 교실에 앉아있어서 나는 유감이다. 그럼 다르게 생각해보세요. 해변가에 누워있단 얘기야? 안 누워있단 얘기야? 안 누워있단 얘기지? 그럼 이게 not의 개념이 직설법으로 나와있어. 그럼 not은 여기서 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were 그 다음에 lying 이렇게 넣고요. 그럼 뒤에는 뭘 넣어야 돼요? 뭐뭐 하는 대신에 얘가 지금 not의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얘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sitting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2번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자, 그럼 3번 1번이랑 똑같아요. didn't study 바꿔봐. 이제 어떻게 하면 돼? didn't 탈락 자리 뭘로 바꿔? had 그 다음 study를 어떻게 바꿔? 과거 분사니까 studied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I'm sorry you are not 했어. 자, 이번 a lot이야. a lot만 바꾸면 돼. 왜? here 뒤로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면 not 뺐어. 그럼 a를 뭘로 바꿔? were로 바꾸면 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I'm sorry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왔어? had much rain 이라고 했어. 선생님 had 과거 완료 아니에요? had 뒤에 rain 카는 명사 나왔으면 이거는 가지다 먹다 그 뜻이잖아요. 그렇다고 비를 먹지는 않겠지. 그래서 지난 겨울에 눈 대신에 많은 비를 우리는 가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had의 대과거 때려야 되니까 이거는 had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had 다음에 snow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뭐 대신에? much rain 대신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 much는 굳이 안 넣어도 되겠네.
자, 그래서 아, 멋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쏘리. 많은 눈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 가볼게요. 자, 6번도 이거를 이제 그 가정법, 직설법 바꾸는 건데 지금 6번부터 10번까지는 전부 다 as if를 써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동사들을 신경 쓰지 마세요. 앞에 동사들은. 알겠죠? as if부터 시작해서 as if가 지금 in fact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뭐만 체크하면 돼요? 얘만 바꿔주면 되겠죠. had set 자체가 뭡니까? 과거 완료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과거형으로 바꿔야 되잖아. 직설법이니까. 그러면은 had set이니까 포인트가 지금 뭐예요? set에 있잖아요. 그럼 set on pins and needles 하니까 저기 흔히 말하는 핀과 바늘에 나는 지금 앉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뭔가 좀 긴장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그러면은 과거형 didn't, 그 다음에 sit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7번도 보세요. he, 월만 바꿔주면 되죠. 학교의 선생님인 것처럼 그는 말한다. 실제로는 선생님이 아니다. 그럼 실제니까 얘는 현재 시제로 바꿔야 되지. 그럼 is. 그 다음 not이 없으니까 여기에 not을 넣어야 돼. 줄여도 돼요. 그 다음에 a teacher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녀는 마치 그녀가 그를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가정법에서 like, do가 됐으면 실제로는 현재형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doesn't like 이렇게 들어갑니다. 받아쓰기 시간 아니야. 받아쓰기 시간 아니야. 자, 너는 보인다. 아팠던 것처럼 보인다. 자, 그러면 had been이야. had been의 한 시제 앞 서는 거는 과거형이죠. 과거형이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were. 근데 실제로는 아프지 않겠죠. 여기 not이 없어. 그럼 not을 여기다 넣어야 될 거야. You were not sick 또는 you weren't sick 이렇게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마치 그가 뭐 했던 것처럼, 알았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실제로는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여기 had pp를 썼어. 그럼 과거형 써야 되잖아. 그럼 과거형 일반 동사니까 didn't를 써야 되고, 그 다음 뭘 써야 돼요? no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긋고 다르게 붙여 쓰래. without 나왔어. without 다음에 볼 붙디 안 붙디? 안 붙죠? 볼 빼. 끝. 됐죠? 볼 빼면 돼요. 아니면 without 자리에다 without 대신에 but을 넣든지. If it were not for his help, we couldn't have stayed at this hotel. 갑니다. 이 호텔에 머무르지 없... 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호텔에 머무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내가 좀 해석을 좀 잘못했네요. 자, 여기 보세요. if 가정법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월 과거형 한 개 나왔는데 여기가 had pp 두 개가 나왔어. 그럼 이거 잘못된 거잖아. 맞죠? 그럼 두 가지 형태로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얘를 had been으로 바꾸든지. 이게 1번. 됐죠?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면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stay로 바꾸든지. 이게 2번. 둘 중에 하나만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3번. It's a time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It's a time은요, 거기 228페이지에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지금 돼 있는 거 있는데 As time to 동사 원형인데 이거를 As time 주어 다음에 과거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leave를 뭘로 바꿔야 돼? left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논리로 치면 4번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does를 바꿔줘야 되겠죠. does를 과거형인 did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이게 가정법이 지금 도치가 된 상황이에요. 보통 있잖아요, if 다음에 주어 쓰고 그 다음에 동사를 쓰게 되면 얘가 이제 날아가 버리게 되면 주어랑 동사가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요 상황을 잘 보세요. had not been for 요렇게 들어간 건데 이걸 원래대로 보여주면 if 들어가고 그 다음에 had not been for 요렇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죠 지금. 그죠? 주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 뭐를 집어넣어 줘야 돼요? it이라는 표현을 넣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had it not been for 요렇게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은 230페이지부터 문제들을 쭉쭉쭉쭉쭉 푸는 건데요. 마찬가지예요. 미리 지금 시험이 일찍 끝난 친구들이라면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은 뭐 안 끝난 친구들이라면 진도가 빠바바바박 하고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문제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It's time 나왔어요. 그럼 아까 동사 무슨 형이라고 그랬죠? 과거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정답은 2번. 됐습니까? 표시할게요. 자, 그 다음 2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로 짝 지어진 것을 고르래. 자, Did you go to the library yesterday? 어제 너 도서관에 갔니? 아, 아니, 너무 추웠어. 만약에 이랬다면 나는 아마 갔을지도 모르겠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가 뭐예요? 춥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들어가야 되겠죠. 춥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직설법이 지금 과거형이니까 가정법 바꾸면 뭐 해야 돼? had pp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춥지 않았더라면이니까 had 다음에 not 다음에 been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hadn't been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3번 아니면 5번이겠죠. 자, 근데 오늘도 되게 추워. 그럼 현재 상황도 지금 춥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더 따뜻하면 좋을 텐데 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요 자리도 가정법 과거를 써줘야 되겠죠. 따뜻하면 좋을 텐데 했으니까 여기는 it were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아 동사가 지금 get이 있군요. 그럼 were 대신에 뭘 하면 돼요? got을 해주면 되죠. 과거형이니까. 됐죠? 그래서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3번. 아까 우리가 but for 갖고 얘기하는 거 if it had not been for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if it had not been for 정답은 for가 되겠습니다. 4번 they say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매우 배가 고프다고 저는 소망합니다. 좋을 텐데 그들이 뭐 한다면 뭔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다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상황이 배가 고픈 거니까 가정법 바꾸면 과거형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had had가 아니라 had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He has never been to Africa입니다. 아프리카에 결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마치 아프리카에 갔던 것처럼 한대요. 자, 저 상황이 결코 갔던 적이 없다는 얘기니까 저것도 지금 마치 과거형 느낌이 좀 강하죠. 근데 거기 있었던 것처럼 말한다 이런 얘기니까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은 당연히 had been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6번은 말할 거 없죠. 전기와 함께라면 또는 전기가 없다면 이런 말이잖아. 그럼 전기 뒤에 볼게요. 그들의 삶은 훨씬 더 힘들 것이다. 그럼 전기가 없을 때 힘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without. 자, 마이크의 생일에 그녀의 여자친구는 was beyond the sea 하니까 에이? 어디 있었다고요? 갑자기? 바다 뒤에 있었대요. 바다에 있었대요. 그래서 I wish 나는 그녀가 그와 함께 있었더라면 좋을 텐데 지금 여기가 직설법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면은 과거 저 가정법을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보다 한 시제 앞선 had pp가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은 had been 이렇게 됩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볼게요. 그다음 8번은 아까 1번이랑 똑같은 거죠. It's time 다음에 day 다음에 과거형. 그래서 답은 went. 그다음 9번은 뒤에 보니까 without이냐 but이냐 하는데 여기 for가 뜩 들어가 있어. 아까 문제 풀 때 without 다음에 for는 틀렸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but for 이렇게 됩니다. 그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그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10번 주어진 문장과의 의미가 다른 것을 고르시오. As there is water, 물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들은 지구에 존재할 수 있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물이 없다면 생명체들은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가정법 바꾸면은 당연히 물이 없다면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지금 1번부터 5번까지가 지금 뭐예요?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걸 체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의미가 다른 것을 고르라고 했어. 그러면은 당연히 물이 없었다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물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상황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답은 5번이 됩니다. 5번. Had they not been for water, 물이 없었더라면 어느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 지금은 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11번. 만약 그녀가 배가 고프다면 그녀는 have lunch with you 합니다. 자, 조동사 과거를 보니까 뒤에 동사 하나 딱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는 가정법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비동사는 뭐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비동사는 인칭에 상관없이 가정법일 경우는 were이라고 써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2번 You are eating too much candy 합니다. 넌 너무 많은 사탕을 먹고 있어. 나는 네가 사탕 먹는 것을 그만하면 좋을 텐데. 자, 직설법 보니까 지금 are이 나왔어. 그럼 현재형이야. 근데 가정법은 그걸 뭘 해야 돼요? 과거형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stop, did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일본이 had not invaded Pearl Harbor 합니다. Pearl Harbor 진주만입니다.
진주만을 침략하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have 갖고 장난치면 여기에 조동사 일단 과거를 넣고 그 다음에 have, 과거분 have 넣고 그 다음에 happened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14번. 그는요 겨우 15살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걷습니다. 마치 그가 늙은 사람인 것처럼. 자, 여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as if도 지금 현재형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정법은 현재형일 때 과거형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이 be는 뭘로 바꿔야 돼요? 월로 바꿔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내가 만약 의사라면, 나는 너에게 담배 끊으라고 권고할 텐데. 자, 그러면 조동사 과거를 넣었어. 뭐 우드를 넣었다 칩시다. 그 다음에는 여기가 한 단어니까 여기도 그러면 한 단어 넣어야 되겠지. 관로에 뭐 있어? advise 있죠.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뒤에 볼게요. would win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1등을 우리는 할 텐데 댄스 클럽을 가입한다면 이래 되는 거죠. 이것도 현재 사실을 만들기 때문에 joine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231부터 233까지가 아니고 235까지도 마찬가지 숙제. 마이 프로그램 매겨놔. 나 검사할 거야. 이번 주 금요일에. 알겠죠?